합장을 하고 참선하고 목탁을 칩니다. 합장을 하고 참선하고 죽비를 칩니다. 용인 씨 다문화 가족들이 법륜사 템플스테이에 참여했습니다. 아, 오늘 참석한 캠프스테이 그 참가한 학생들은 다문화 학생으로서 구성되어 있고, 다문화 학생들은 양지 초등학교 우리 그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과 우리 그 학부모 가족단들이 지금 한 네 팀 정도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문화 학생들 필리핀이라든가 일본, 베트남 그 가족들이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법륜사에서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는 프로그램은 경기도 지원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사찰 문화 체험입니다. 솥대 만들기와 합장과 참선이라든 사찰 예절을 할 수 있는 찬불가와 손위 동작을 함께하고, 스님과의 차담 시간을 통해서 불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시간과 함께 만다라 핸디페인팅 티셔츠 만들기를 하고 있고요. 솥대를 만들고 소원을 빕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소원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참여 가족들이 디딤돌 행선을 합니다. 스님이 장난이 심한 승규를 데리고 합장과 참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팀마다 배운 합장과 참선을 발표합니다. 합장하고 합장하고 참선하고 참선하고 목탁을 칩시다. 이러한 재미를 하면서 앞으로 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그 한국에 필요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여러 가지 그 수양하는 자리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성장할 수 있으면 합니다. 콩으로 만든 콩가스, 콩나물국, 김치, 맛있는 공양 시간입니다. 네가 부끄럽네. 마음에 온갖 욕심을 걸고 욕심을 지탱하는 양으로 하라. 저녁을 마친 가족들은 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저녁 예불을 알리는 대종을 쳐봅니다. 가족들이 법당에서 저녁 예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얻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경기 이태보노스 권옥입니다.